2011 대한축구협회 U리그 오늘 시즌 16라운드 수도권 서부리그입니다. 관동대학교와 동국대학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승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까지 멀리 오셨습니다. 동해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다. 선수들 체력적인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오전부터 저희가 왔었는데 그렇죠? 운동장에서 계속 인조잔디 익는 냄새가 날 정도로 좀 뜨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체력 안배를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양팀 감독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얘기 나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I wish I had an angel for one moment of love. I wish I had your angel tonight. Deep into a dying day, I took a step outside. 골키퍼죠. 네,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동대학교 주자 이윤규입니다. 이 정확하게 자기 성함은 이윤규입니다. 이윤규 선수입니다. 전반기에 만나 보셨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선수들 컨디션 어쩐지, 본인 컨디션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지금 3위 한 이후로 계속 컨디션은 좋고요. 그 컨디션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좀 경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경기력 올리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여름방학에 모든 대회를 다 참가했기 때문에 관동대학교가 좀 체력적으로 좀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축의 연맹전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동국대학교 올 시즌 두 번 만나서 다 졌거든요. 오늘 서로 양팀 감독들 얘기와 선수들 얘기는 하프타임 인터뷰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팀 1위와 4위의 대결입니다. 순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죠. 동국대학교가 1위고 관동대학교가 4위입니다만 승점차가 단 석점. 오늘 관동대학교가 승리한다면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리그의 현재 순위는 정말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좀 속된 표현을 좀 써야겠군요. 박터집니다. 정말 박터지는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승민 해설위원이 살펴보신 오늘 양팀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드리죠.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관동대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왕중왕전부터 해서 동국대한테 내리 3연전을 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동대학교 선수들은 또 동국대한테 또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가른 만큼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홈 경기 성적이 4승 1패, 단 1패밖에 없죠. 오늘 좋은
홈 경기에서의 경기 내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동국대학교도 계속 살펴드리죠. 동국대학교 서부리그는 내가 정리를 한다, 정리할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는 네.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도 또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서부리그 혼란 속의 서부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동국대학교거든요. 네. 네, 나머지 이제 동국대가 이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제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먼지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하. 자기 몸에 붙어있는 먼지들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청소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꼭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동국대학교의 예, 지금 상태가 되겠습니다. 야, 혼란 속에 서부리그란 말씀을 조금 전에 한승민 해설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7위까지 승점차가 단 7점에 불과하고 있고 누가 사실 리그 4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종필 감독이 오늘 부재입니다만 사실 김종필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랄까요? 선수를 이끄는 그런 지도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이 인정받으면서 지금 올림픽 대표의 대학 선발 대표죠. 네. 네, 대학 선발 대표의 지금 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욱 감독이 이끌고 있는 11명의 전사들입니다. 이윤규 선수를 비롯한 11명 포메이션 한번 살펴보시죠. 관동대학교 4-3-3이군요. 네, 평소와 다름없는 포메이션이고요. 아까 이제 연습하는 거를 봤는데 네. 관동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패스 게임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패스 성공률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패스를 살려나가느냐가 네, 관동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국대학교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필 감독은 부재입니다만 소개는 김종필 감독으로 돼 있습니다. 갈지훈 골키퍼를 비롯한 11명의 선수 포메이션 계속해서 이어보시죠. 4-2-3-1 혹은 뭐 4-5-1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동국대학교 역시 4-3-3 포메이션을 가져 나왔고 네. 김영윤 선수와 정혜승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지금 김영윤 선수가 홀딩 미드필더를 보고 정혜승 선수가 이제 앵커 역할을 하는 그런 4-3-3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관동대학교의 패싱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유리그 내에서도 최상위 클래스에 속하고 있거든요. 동국대학교가 그 부분을 상대로 어떻게 볼을 처리를 할지 또한 오늘 역습을 위주로 한다는 이명주 코치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동국대학교의 그런 전술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선측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전반전 붉은색 유니폼, 주황색 유니폼 계열이죠. 주황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시작하자마자 관동대학교가 볼을 뺏어내는 좋아요. 안쪽으로 패싱을 연결합니다만 그대로 골키퍼까지 흘러갑니다. 지금 보시는 유니폼, 하늘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관동대학교가 경기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진영 소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선수들이 동국대학교 진영에서 위기 상황을 한번 연출해봤던 관동대학교입니다. 자기 진영 한 번에 길게 연결하죠. 동국대학교 앞쪽에 있는 선수는 이도훈입니다. 이도훈의 상대 왼쪽 진영인데요. 일단 수비수가 툭 걷어내면서 코너프랙 부근에서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가는 동국대학교. 네, 중앙에서 받아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었죠. 지난해 관동대학교를 보고 올해 관동대학교를 봐도 사실 신장 좋은 선수들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점은 네. 관동대학교 어떤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동국대학교도 사실 키가 그렇게 작은 팀은 아니거든요. 오늘 고공 플레이도 어떻게 연결이 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윤규 골키퍼, 오늘 이윤규 골키퍼 인터뷰를 잠깐 보다 마셨는데 인규 골키퍼는 오늘 무실점으로 경기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었거든요. 동국대학교의 막강한 공격력을 상대로 오늘 어떻게 관동대학교가 수비를 펼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팀을 올 시즌을 대표 올 시즌 양팀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공격 잘하는 팀, 수비 잘하는 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서부리그 최고 득점팀인 동국대와 그리고 최소 실점팀인 관동대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오늘 다득점 경기가 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제 관동대가 이제 득점력이 많이 부족한 거에 비해서 동국대가 또 실점이 많거든요. 네. 지금 국제 디지털 대학교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예, 오늘 득점이 별로 없다고 관동대가 오늘 이제 좀 많은 미드필더에서 많이 놀진 않고 좀 공격적인 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또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많이 뽑혔기 때문에 네. 관동대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동국대의 수비진이 되겠고요. 동국대 역시 공격력,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김종필 감독의 부재를 그런 느낌이 없게끔 만드는 경기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골이 적게 난다면 관동대학교가 승리를 지금 뒷머리를 좀
세게 땅에 부딪혔는데 파울은 본인이 하면서 약간 부상을 좀 당했었던 관동대학교 10번 김윤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골이 좀 적게 난다면 관동대학교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겠고 네. 다득점이 난다면 역시 동국대학교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네. 높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동대에게 조금 더 안 좋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안타깝게도 국제 디지털대학교가 계속 승점 0점을 기록하다가 결국 1점을 따낸 팀이 관동대거든요. 아하. 어떻게 보면 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네. 그런 기록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동국대학교의 3연패에 대한 그 좀 보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가운데 쪽으로 올라오는데 왼발 슈팅 네. 수비 맞고 꺾이면서 골키퍼로 연결됩니다. 갈지훈 골키퍼입니다. 앞쪽으로 짧게 연결. 동국대학교 수비 진영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5번의 김영윤 선수입니다. 뒤쪽 역시 동국대학교가 볼 줄 것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만 머리로 따내는 관동대학교. 관동대학교도 다시 한번 긴 패스로 응수. 아 저런 거 한 번에 처리했어야죠. 되는데요. 일단 동국대학교와 관동대학교 아직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긴 패스의 질적 차이는 분명히 좀 보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돌리고 있는 동국대 강동진. 다시 한번 중앙. 앞쪽에 움직이는 선수가 조금 움직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뒤쪽으로 연결되는 공은 다시 한번 관동대학교가 볼을 빼냅니다. 옆쪽에 터치아웃. 아, 핸드링 파울이죠? 나가지 않았어요. 네. 관동대 선수에게 속은 것 같아요. 네. 네. 나가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처럼 공을 주니까 냅다 잡아버리는군요. 김상준 선수의 페이크 동작. 김상준 선수는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나갔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앞쪽으로 짧게 김상준 측면 안병윤. 아, 네. 자기 지정 쪽에서 이런 패스들이 자꾸 상대에게 한 번씩 끊기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방금 전 핸드링 반칙 장면에서도 고립되었어가지고 결국 나간 거였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다면 관동대로서는 수비에서 좀 볼을 좀 여유롭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측면 쪽 안병은 다시 뒤쪽 기령태. 기령태 앞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머리로 외곽 처리 나가기 전에 먼저 동국대학교가 볼을 따내는군요. 중간 연결. 아 이것도 패스미스예요. 아 회이크를 했지만 네 받아내고요. 따냈습니다. 권혁관이 왼쪽으로. 자, 일단 동국대학교로서는 시작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동대학교의 최상위급 패싱력을 얼마만큼 봉쇄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오른발이죠? 오른발 슈팅! 갈지훈 골키퍼의 펀칭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오른손을 흔드는 모습이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생각 이상으로 슈팅이 강했던 네. 관동대학교 서보민의 슈팅이었습니다. 관동대의 첫 번째 코너킥. 자, 이런 식으로 짧게 가죠. 아, 네. 왼발 중앙으로. 아직 비었어요. 다시 한번 페이크 동작. 수비가 많죠. 8명, 7명의 선수가 페널티리 안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아 오른발. 아, 오른발. 저는 오른쪽 포스트를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감겨서 들어오면서 높낮이만 맞았다면 대단히 위협적인 슈팅이 될 뻔했습니다. 구재욱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합동 인터뷰를 아마 만나보실 텐데 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온다는 웃으면서 그런 농담 섞인 얘기를 한번 전했던 구재욱 감독입니다. 다시 한번 앞쪽. 아 좋아요. 측면 쪽 안으로 들어옵니다만 좋았죠. 초반 군더더기 없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중앙으로. 아 좀 기다려야 돼요. 쪽으로 연결이 됐죠. 오른쪽 들어가죠. 페네테리 안쪽에 선수가 없는데요. 네. 아 김윤호. 네. 아 반대쪽으로 길게 열어봤습니다만 앞에서 김영윤이 잘라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선수의 뒤쪽에서 슬쩍 밀어봤던 관동대학교.
아직 초반이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동대 선수들이 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보내서 공격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중거리 슛을 때린다면 이제 그만큼 자기들이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좋은 공격 옵션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여유를 좀 가지고 페널티 안쪽에서 조금 더 위험적으로 들어가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훨씬 나아지는 관동대학교의 공격력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겠고 일단 동국대학교가 사실 아직까지 물론 몸이 좀 덜 풀렸다는 느낌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격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크게 한번 열어봤는데 페널티 아래 안쪽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죠. 헤딩 뒤로 흘렀고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군요. 오른발로 멀리 내차는 관동대학교. 흘러나오는 공은 김영일이 다시 한번 잡습니다. 지금은 패스미스 앞쪽 멀리 맞죠. 권혁관 4대3, 4대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격 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반대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좀 움직임이 필요할 텐데 다시 한번 권혁관 힘들죠. 선수 사이 좋아요. 힐패스 좋아요. 다시 한번 이어받았습니다. 뒤쪽에서 그렇지만 네. 정당은 몸싸움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헤딩. 관동대학교 투지가 대단해요. 세 명이 달라붙죠. 결국 자기들 볼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 파울이 아니었나 하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또 이 각도에서 보니까 파울이 아니군요.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페널티 안쪽 권혁관 슈팅이 나가지 않는군요. 이제 나갔습니까? 네. 지금 수비 맞았다는 판정이죠. 관동대의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전반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권혁관 선수의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조금 전 권혁관의 슈팅 장면이었는데 바깥쪽으로 펼쳤어요. 여기서 앞쪽에 있는 최성민의 발에 맞고 꺾이면서 볼이 나가지 않고 또 짧게 가죠. 크로스 좋아요. 안쪽. 지금은 기령태였나요? 네. 기령태 헤딩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번 가담을 해봤습니다만 머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는 맞췄는데 긁고 갔죠. 공이 그냥 훑고 지나갔죠. 네. 네. 조금만 컸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아쉽습니다. 김인호 다시 한번 관동대학교가 짧은 패스로 아주 재미를 전반 초반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절대 뺏기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초반에 있었던 이제 수비 진영에서의 그 볼처리 미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 진영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볼커트에 좋아요. 들어가는 선수가 있죠. 이재범 살짝 길죠. 네. 확실히 중거리 이상의 패스는 관동대학교가 정확도는 좀 가져가고 있어요. 상대에게 조금 더 특히 수비들에게 뒤로 돌아서서 뛰는 부담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길게 던지기 중앙에서 김상준 다시 한번 앞쪽으로 연결 김윤호. 김윤호의 감각적인 슈팅 골문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저런 장면이 감각적인 저런 장면이 계속 나온다면 수비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동진의 슬라이딩 태클 실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까부터 좀 조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느린 장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여기서 김윤호가 돌려놓는 거 보세요. 슬라이드 태클 미스도 분명히 한 몫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김상준의 패스가 빠르고 정확했다는 얘기도 되겠어요. 김영윤의 헤딩 뒤쪽 다시 한번 본인이 이어봤습니다. 김영윤이 전체적으로 볼을 잡고 볼을 뿌려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뒤에서 볼을 잡으면서 템포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지금 호흡이 조금 맞지 않은 모습인데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헤딩으로 가볍게 연결합니다. 골 크게 골 윤규야 윤규 이렇게 해야지 빨리 이윤규 골키퍼. 저희가 돌아다닌 U리그 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장 완장을 골키퍼가 차고 있는 팀이 관동대학교입니다. 좋아요. 짧게 잘 봤어요. 뺏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연결 오른쪽에 박우진이 있습니다. 한병 상대 그러나 터치아웃 됐군요. 관동대학교가
경기 초반 전반 12분 13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 경기 잘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동대는 이제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크로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죠. 네. 그대로 슬쩍 흘려주면서 김윤호에게 연결. 김윤호 오른쪽이죠. 안병현. 앞쪽에 김윤호가 있고 중앙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슬쩍 권혁관. 김상준. 패스가 워낙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 또 좋은 아 좋아요. 좋았죠? 안쪽인데 이재범. 아, 좀 여의치 않아요. 이재범의 크로스 뒤쪽. 아,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김영훈도 끌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뒤쪽. 아, 네. 슈팅인데. 아, 글쎄요. 동국대학교가 뭔가 좀 수비 쪽에서 특히 네.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숫자로도 이제 동국대학교 수비 라인이 많이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 오늘 또 직접 보니까 더 불안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글쎄요. 여름방학 때 너무 좀 기분을 냈나요? 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김영인이 조금 멈칫멈칫하면서 아, 볼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범인이 끝까지 잘 따라간 것도 또 한 몫을 했어요. 관동대의 세 번째 코너킥. 자, 이번에도 짧게 갈까요? 아, 이번엔 바짝 붙여주는군요. 이번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댑니다. 네, 코너킥 역시 높게 가진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아 지금 좋아요. 지금은 수비의 판단 미스예요. 단독 돌파, 박현종. 일단 두 곳을 다시 한번 찾고 있는데,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중앙. 또, 아. 오른쪽으로 네. 가는데. 자, 동대기를 운도 따르질 않습니다. 서범인. 자, 왼쪽에 다 비었죠. 왼쪽 노려야 돼요. 왼쪽. 아, 왼쪽 지금 가죠? 가죠. 연결이 됐습니다. 관동대학교. 어, 어떻게 하나요? 한번 쳤고 오른발. 아, 수비하고 굴절. 헤딩. 써먹어갑니다. 첫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14분. 아, 김윤호 선수가 이제 실수 그리고 데드볼이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이제 스핀 맞고 뒤로 가는 공을 잘 흘려 잡았어요. 수비와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머리로 집어 넣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관동대학교 홈이거든요. 아, 함석이 그다지 막 네. 터져 나오지 않아서 저는 조금 당황을 했는데. 자, 어쨌든 골 장면 자체는 김윤호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잘 봤죠. 욕심부렸으면 슈팅이었을 텐데. 자, 여기서 이재범이 한번 접은 슈팅이 아, 수비하고 떴는데 여기서도 사실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웠어요. 네. 야, 수비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아, 그렇지만 게다가 손을 쓸 수 있는 골키퍼도 네.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수비가 좋았습니다만 아, 김윤호의 놀라운 네. 아, 골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와, 또다시 빠져요. 서범인 아, 헛다리 집기 이후에 일단 뒤쪽으로 연결. 아, 바로 가죠. 크로스 아. 반대쪽. 아, 이번엔 다수 좀 의도적으로 길게 줬는데 아, 아무래도 뒤쪽에 서 있는 저희 카메라 감독을 네, 같은 편으로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결이었어요. 방금 동국대 선수들의 패스는 심판을 맞았거든요. 네, 이번에 관동대 크로스는 저희 카메라맨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네. 카메라 밑에 이제 삼각대죠. 네. 삼각대 공이 맞는 소리가 저희 중계석까지 들렸었는데 자, 일단 동국대학교가 흐트러진 분위기를 좀 추스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헤딩 오른쪽 연결 아무도 없죠. 아, 사실 오늘 이제 언더 20 대표팀에 뽑혔었던 동국대 이기재 선수가 나왔거든요. 네. 그 지난 라운드에서 경희대가 비록 졌지만 김진수 선수도 잘해줬고요. 승리를 이끌어준 최성근 선수도 엄청 잘했거든요. 아, 그만큼 오늘 이기재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한 골 실점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 부진을 떨기 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김진수 선수랑 같은 포지션에 있거든요. 자, 왼쪽 윙백 풀백으로서 역할을 잘해주면 더 팬들에게 보답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죠. 아, 서범인의 개인기 일단 두 명에게 에워싸이면서 볼을 뺏겼고 김영윤이 천천히 볼을 몰고 나오다가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왼쪽에서 기다리는 선수는 임진호. 글쎄요. 관동대학교 수비가 아,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볼 줄 곳은 요소 잘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들게끔 아, 상대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서범인 앞쪽 아, 두 선수 몸싸움인데 아, 그것을 불리지 않았죠? 네. 다시 한번 짧게 연결 김상준
아, 김상준이 지금 볼을 한 번에 빼지 못하고 한 번 더듬으니까 아, 벤치 쪽에서 권혁 감독이 한 번에 나가자라는 얘기를 한번 하는군요. 아 좋아요. 슬쩍 돌려놓고 네. 권혁관 중앙 다시 한 번 아, 앞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이번엔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아, 지금 관동대 좁은 공간에서 패스는 서로 보지도 않고 계속 주고 있거든요. 감으로 패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관동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관동대를 상대하는 어떤 팀이라도 관동대의 저 패스워크에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정말 답 안 나오거든요. 네. 동국대학교가 물론 언더 20대표팀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백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대의 공격력 경기력은 글쎄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잘랐죠. 네. 이재범 중앙으로 연결 중앙에서 한번 접고 들어옵니다. 허형 권혁관 아, 왼쪽이죠. 굳이 중앙 돌파 안 하죠? 네. 아 오버래핑 좋았고요. 올라가죠. 왼발로 넘어갑니다. 뒤쪽. 아, 아. 네. 지금도 수비가 3명이 서 있었는데 모두 통과되고 맨 마지막에 있던 이기재에 걸렸어요. 오늘 동국대학교가 글쎄요 아직까지는 동국대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아주신 관동대학교 학우들 같은데요. 관동대 네 번째 코너킥. 여름 방학 때 동국대는 연대를 꺾고 축예대회 우승까지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네요. 다시 한번 짧게 연결 왼발로 이번에도 또 다소 낮은데요. 지금도 클리어링이 최전방에 있는 박현종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쉽게 쉽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선수가 한 명도 없죠. 박현종이 최전방 공격수인데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왼쪽 임진욱 오늘 임진욱만이 공격팀에서 좀 눈에 띄는 역할 그나마도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막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대 0 앞서가고 있는 관동대학교 뒤지고 있는 동국대학교인데 일단 이후의 관전 포인트는 동국대학교 경기력이 언제쯤 동국대 다음 모습을 보여줄까 42회 축예연맹전 우승할 때 그 모습을 언제쯤 보여줄까 하는 것이 오늘 남은 경기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윤 그때 의치 않았고요. 뒤쪽 이번에도 관동대학교의 역습 속도를 조금씩 올려갑니다. 측면 쪽 서보민. 서보민은 글쎄요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거의 뭐 포메이션이 없는 거 포지션이 없는 것 같아요. 허영이 앞쪽 이렇게 돌려야죠. 네. 이재범 앞볼 백 잡고 끝까지 얻어냅니다. 다시 돌면서 슈팅. 계속 말씀드리지만 좁은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비가 붙으면 논스톱 패스를 주고요. 선수가 보이면 바로 빈 공간을 열어주고 또 수비가 붙지 않는다면 중거리 슛까지 과감히 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좁은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관동대의 모습이고요. 아 사실 아직 동국대에서는 그렇다 할 공격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제 다이렉트 패스보다는 이제 조금 더 네, 뿌려주는 패스 이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네 지금도 트래핑이 안 좋았지만 사실 받아주는 선수도 부족했습니다. 이제 후방에서 김영윤 선수와 정혜승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요. 두 선수가 오늘 키플레이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이 두 선수의 발이 풀린다면 동국대의 무서운 공격력이 살아날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합타임 때 이명주 코치의 인터뷰를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 동국대학교 선발 라인업이 사실 1학년 위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동국대학교 경기력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깨싸움 어깨싸움의 흐름골을 그대로 동국대학교 올라갑니다. 맞았습니다만 일단 관동대학교의 지금 학교 상공이죠. 바로 위를 한국계 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이 지나가는 소리를 아마 시청자님께서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종종 계속 이런 항공기 소리가 좀 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미리 구하는 바입니다.
던지기를 하기 위해서 안병현 선수가 뛰어가는군요. 안병현이 다시 한번 잡죠. 권혁관. 오늘 권혁관 그리고 골을 기록했던 김윤호, 12번의 서보민, 이 세 명이 아주 미드필드를 그냥 휘젓고 다니고 네. 있습니다. 그냥 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해젓고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죠. 권혁관. 뒤로 슬쩍 안병현. 이 세 선수가 휘젓고 다니고 있을 때 뒤쪽에 쳐져 있는 김상준 선수는 또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고요. 저 측면에는 안병윤, 허형 두 명의 선수도 수비라인을 또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틈틈이 정동진이 빈 공간을 부지런히 움직여 댕기면서 패스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1명의 선수가 골고루 활약을 다하고 있는 관동대학교예요. 네. 전반기에 이제 인천대와의 경기 때는 이다솔 해설위원이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아 그렇지만 다소 좀 부족하고 좀 루즈한 게임을 했는 반면에 오늘 180도 달라진 이제 관동대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관동대학교 네. 모습이죠. 지금 아까 김재일 캐스터가 말씀하셨듯이 신장이 작다고 했거든요. 네. 정말 작은 것까지 똑같고요. 패스 지금 패스웍 좁은 공간에 계속 헤집고 다니는 플레이까지 아르헨티나와 정말 흡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니폼 색깔도 똑같고요. 꼬꼬마 군단이 정말 잘 어울리는 관동대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안병현 측면쪽 권혁관. 일단 뭐 터치가 두 번 이상 없어요. 네. 네. 거의 대부분 원터치로 이루어지고 있고 길어봐야 한 세 번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앞쪽 슬쩍 돌려놓죠. 연결되죠. 김인호 뒤쪽 권혁관 왼쪽을 알아봅니다. 허형 앞쪽 정동진. 네. 마지막에 정동진을 부르면서 지금 관동대학교 11명의 선수는 이름을 다 불러드렸습니다. 뭐 쉴 새 없이 패스를 하니까 이름을 다 불러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쪽으로 지금은 짧게 연결을 해준 것 같은데 수비 맞고 꺾이면서 골키퍼에게 연결이 됩니다. 알지훈 골키퍼. 이명주 코치의 말로는 일단 후반전을 조금 더 기대해 볼만한 동국대학교의 경기력인데 글쎄요, 전반전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사실 고학년 선수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 전반전의 그 차이를 좀 극복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저학년 동생 선수들이 좀 분발해 줄 필요가 있는 동국대학교. 아, 잘 맞죠? 김일호에게 한 번에 연결됐는데 바운드가 되기 전에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김인호의 모습. 오늘 전반 14분에 첫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인호도 프로필로는 178cm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보민, 권혁관 이 선수 각각 175, 170cm에 정말 작은 키들입니다. 축구 선수 치고는 작은 키입니다. 물론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신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기 때문에 신장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작은 선수들이 작은 그 키에 대한 어떤 작은 키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1, 2학년 선수인데 김영일 선수만 3학년 선수거든요. 김영일 선수가 후배 선수를 데리고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연결 중에서 골 따내는데요. 안동대학교 다시 한번 볼 쉽게 가져가죠. 권혁관. 아 좋아요. 아 두 선수 권혁관, 서보민, 김윤호. 아 이 세 명의 선수 칭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혁관이 주고 자기 이제 날개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계속 쓰고 있지만 저런 게 알면서도 못 막고 있는 동국대의 모습이고요. 사실 모든 팀이 다 그러거든요. 저렇게 주고 뛰어가는 거는 알면서도 못 막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플레이입니다. 게다가 또 빠르고 정확하게까지 하거든요. 허형. 허형이 한번 길게 바라볼 텐데요. 수비 헤딩. 다시 한번 짧게 김영윤. 김영윤 스스로는 뭐 한 번 정도의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분명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김영일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군요. 사실 동국대학교가 지금 실점 28점, 예, 수도권 서부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동국대학교의 리그 우승을 아, 낙관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1위까지 올라오기까지 동국대학교 행로가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측면쪽 아, 이번에 드리블이 좀 길었던 김현호. 시즌 초반에는 사실 아, 많이 무너지는 모습마저 보여줬던 동국대학교였거든요. 아 좋아요. 중앙 접고 들어가는데요. 왼발 접고요. 아, 한 번 더 접네요. 글쎄요, 해결을 미리 접고. 아, 지금 각도 나왔어요. 아, 그거 골키퍼 정면. 동국대학교가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왼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아 왼발이 좀 자신이 없었을까요? 왼발로 해결을 했으면 더 좋은 아, 장면이었을 텐데 아, 느린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접고 들어온 사실 여기서 빼는 것까지 좋은 여기서 때렸어야 여기서, 되는데 예, 여기거든요. 아,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우진의 아쉬운 장면이었고 아 이것도 바깥쪽으로 감아 들어갔다면 정말 위협적인 슈팅이 될 수 있었는데 예,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이어서 인지르게 슈팅까지 있어 봤습니다만 위력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심이 휘슬을 언제 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파울 자체가 오늘 거의 없는 경기입니다. 지금도 슈팅을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만 박우진이 역시 왼발에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 장면에서 삼준아. 제가 지금 파울 맞게 기록한 거죠? 관동대학교가 두 개, 동국대학교가 한 개인데 파울로는 오늘 주심의 휘슬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재혁 감독 정말 유명한 분이죠. 울산연대 감독까지 지냈었고요. 관동대학교에서 10년째 대학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현대도 감독을 했었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FC서울의 모체인 럭키금성 그리고 또 구 안양 치타스의 감독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름 날렸었고요. 그래서 선수로도 정말 잘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기록으로나마 이제 알고 있는데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고재욱 감독입니다. 인터뷰는 분명히 무력이 나신 분일 텐데 오늘 저희와 인터뷰에서 생각만큼 말이 잘 안 나온다 하시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쪽 네. 아 좋아요. 이번 볼 리바운드되는 볼도 감독대학교 다 가져가죠. 네. 지난주에 고대 경기 대회 경기를 마치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 드는데 사실 고대만큼 오늘 가져가면 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 반대로 하자. 정말 경기력으로도 압도를 했지만 아, 운도 정말 압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경기도 관동대에게 이렇게 고대만큼의 운은 없지만 사실 운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씹어먹고 꺾인 모습만 해도 네. 좀 그래요. 오늘 핸드볼 파울도 그랬었고요. 네. 오늘 동국대학교 유일한 파울이 그 핸드볼 파울. 네. 그런 장면 잘 안 나오거든요. 일단 운이라는 것은 글쎄요 슈팅이든 뭐든 이렇게 상대 수비 맞고 흘러나오는 공이 어디로 나올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리바운드 된 볼을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오늘은 대부분 누구 맞고 튀어나왔다 하면 대부분 관동대학교 선수들이 가져갑니다. 네, 사실 첫 골도 리바운드 된 볼이었거든요. 그렇죠. 수비 맞고 굴절된 공이 그대로 김윤호 선수 머리에 맞으면서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도 관동대학교가 아 동국대학교가 계속 들어갔다가 아 좋아요 다시 정을 받고 뒤로 나오는 모습이죠. 김병규 앞쪽으로 연결 이재범 아 이번에 몸싸움 좋았습니다. 강동진 강동진 앞쪽 아, 연결 받았는데 아 돌아서면서 슈팅을 좀, 한번 네 급했습니다. 사실 골대를 보지 않고 슈팅했거든요. 본능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골대라 좀 먼 거리로 슈팅이 날아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고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는 동국대로서는 삼성현 선수들을 후반전에 투입을 시키면서 슬슬 던지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경기력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동국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왼쪽 아.
네, 아까 전에 이제 고재욱 감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네. 김종필 지금 부재 중인 김종필 감독도 소개 안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린 나이에 저 유럽에 가서 이제 지도자 연수를 받았고요. 김종필 감독이 예. 지금의 동국대를 만든 감독이거든요. 그 전까지 동국대가 사실 이름을 날리던 팀은 아니었는데 이제 김종필 감독이 동국대학교 유럽식 축구 빠른 전방의 압박을 도입하면서 동국대가 공격적인 팀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리그 1위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하면 뭐 빠른 어떤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사실 동국대학교를 기억하시는 분 많은 분들은 단기 토너먼트의 최강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특히 FA컵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는 팀이 동국대학교인데 여튼 단판 승부에는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아 오른쪽 잘 봤죠. 아 좋아요. 지금 길게 나갔는데 정상덕 아 크로스가 조금 부정확하군요. 허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첫 번째 코너킥 세트피스는 동국대학교에게 분명히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코너키커가 달려가는 속도가 조금 늦군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혜승이 달려가고 있죠. 제가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김영윤과 정혜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김영윤 선수는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패스도 시도하고 있고 지금 경기 템포 조절도 하고 있지만 홀로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예, 지금 김영윤 선수가 사실 홀딩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좀 부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정혜승의 코너킥 네. 뒤쪽인데요. 템포 합니다. 네, 좁은 공간에서 원투 패스에 대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이런 정혜승의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김현민의 헤딩 아 오랜만에 파울이 한번 풀렸군요. 동국대학교 이기재 파울입니다. 전환. 오늘 관동대학교는 글쎄요 롱패스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코너킥도 4개 중에 3개나 짧게 처리를 했고 프리킥 물론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만 모두 다 또 짧게 처리를 했고요. 제 생각인데 정지된 장면에서 가장 긴 것은 아마 던지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번 접고 앞쪽으로 연결하는 임동민. 임동민 들어가 빨리. 다시 또 자신들의 템포로 가져가기 위해서 특기인 패스를 살리고 있는 관동대학교입니다. 급할 거 없죠. 돌리면서 동국대학교가 앞쪽으로 조금 더 끌려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관동대학교. 침투 패스. 아 계속 저 패스에 당하고 있거든요. 아 앞쪽 이번에도 빠졌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이번에 눈치를 잘 챘습니다. 박우진. 볼 가진 선수가 살짝 돌려놓는 네, 그런 패스에 당하고 있는데 계속 당하고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동대학교 선수들이 패스하는 걸 보면 상대가 준비하지 못하게끔 네. 정신없이 패스를 해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공이 가기 전에 맨마킹을 하고 있다면 네. 조금 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전반전 이제 9분여가 남았는데요. 공격대에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패스는 자기 지형에서 이렇게 돌리는 패스인데 센터백 두 명에서 지금도 또 주고받고 있죠. 앞쪽 최성민이 측면으로 박우진 안으로 접고 들어옵니다만 골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기에 망정이지 선언되지 않았으면 정말 위험한 역습 찬스를 내줄 뻔했습니다. 관동대학교 세 번째 반칙 다시 한번 짧게 연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 파울 장면도 그래서 다리가 살짝 걸렸군요. 이재범의 반칙이었습니다. 마지막 볼거리 아, 지금 좋지 못했어요. 동국대학교 저학년 선수들이 글쎄요 쫓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조금 위축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빨리 나오자 빨리 나오자. 글쎄요 관동대학교 패스가 너무 화려한가요. 아, 이런 것도 또 자기 편에게 여유있게 연결이 됩니다.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 경기 결과를 여러분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관동대학교가 얼마만큼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맞대결이 지난 7월 경기였죠. 5월 13일에
그날 펠레스코어 터지면서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3대1로 결국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요. 중요한 건 축의연맹전 4강이었어요. 축의연맹전 4강에서 관동대학교가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만 결국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동국대학교가 또다시 3대0 승리. 관동대학교 오늘 칼 갈만하죠. 지난해 네. 유리그에서도 또 졌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작년 동중앙전이 최고의 구역의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2대1로 졌지만 지금 두 골이 전부 다 유리그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최고의 골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오프닝에도 나온 오버헤드킥이 그 경기에서 나왔던 네. 골입니다. 아마 그 찾아보셔도 정말 좋을 법한 네. 그런 경기네요. 관동대로서는 동국대 보면 정말 치가 떨릴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유니폼이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네. 글쎄요, 오늘의 관동대학교 모습이라면 지난 3연패 충분히 오늘 만회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쪽 김윤호. 아 좋아요. 개인기 좋죠. 김윤호가 왜 아 그대로 슈팅이에요. 네. 선수가 없는 걸 바로 확인하고 슈팅으로 가져갔죠. 자, 지금 유효 슈팅으로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관동대학교 10번째 슈팅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페널티 박스로 공이 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지금 패스는 많이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슈팅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좀 단조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조금 전 김민호 선수의 왼발 슈팅까지 보셨는데 약간은 좀 의도된 그런 공격 전술도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의심하는 의심이 네. 좀 드는데요. 다시 한번 정해서 사실 중거리 슛도 수비를 많이 흔들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흔들 수 있는 거는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거든요. 사실 주고 다시 이어받는 네. 거 관동대학교가 잘 하고 있는데 그거 페널티 에리 안쪽에서 하면 되거든요. 네. 아 머리로 아 지금 그대로 가죠. 어드밴티지가 주어졌습니다. 네. 안쪽에 들어가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만 약간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권혁관 앞쪽으로 이재범. 아 이번엔 좋았죠. 수비가 네. 잘 돌아서면서 볼을 따냈습니다. 김영민 앞쪽으로 이동훈. 역습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동훈이 왼쪽을 바라보는데요 뒤쪽에 있는 임진욱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임진욱이죠. 중앙으로 연결. 아 잘렸죠. 멀리 나간 공은 중앙선을 넘어와서 손잡이 던집니다. 이기재 던지기. 강동진. 만약 오늘 동국대가 지금 1대0이 아니고 2대0으로 지게 된다면 관동대에게 순위에 뒤처지거든요. 승점차가 똑같아지고 득실차가 역전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동국대로서는 오늘 최소한 비겨야 되는데 이런 경기력이라면 지금 공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 또 커버플레이 잘 들어오는 관동대학교 임동민. 10개 패스까지 하면서 좀 짧았습니다. 이기재 앞쪽 정혜승 뛰어 나온 공은 이재범이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미끄러졌어요. 전반 막판 동국대학교가 볼 터치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점유율 높다고 해서 축구 잘한 거 아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측면 쪽 정상덕이 일단 뒤로. 아 정말 볼 죽고 찾기가 쉽지 않은 동국대학교군요. 네, 제가 방금 또 이제 말씀하셨지만 말씀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줄 곳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돌리기 위한 이제 아하 볼 뺏겼어요. 아 좋아요. 중앙에서 권혁관 밀고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반대쪽에 이재범 뒤쪽에는 김윤호. 김윤호 달려가 권혁관 권혁관의 슈팅.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권혁관 글쎄요 조금 더 강도 있는 슈팅을 하면서 네. 리바운드 되는 볼 김윤호가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유도도 다분히 좀 섞여 있는 슈팅이었어요. 김윤호가 그리고 만약에 한 두 발 정도 빨랐더라면 권혁관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하. 지금 권혁관이 슈팅하는 타이밍이랑 김윤호가 들어가는 타이밍이랑 거의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권혁관이 김윤호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슈팅으로 가져갔죠. 자, 아까 말씀을 더 이어가자면 그 줄 곳이 없어서 자기 진영에서 돌리는 점유율이랑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템포를 조절하기 위한 점유율이랑 또 다르거든요. 180도 다른 경기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 중반까지는 관동대가 템포를 조절하기 위한 점유율을 가져갔었고 지금 막판에는 동국대가 줄 곳이 없어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지금 두 팀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 아이, 정혜승에게 연결되지 않았고 광명대학교가 볼을 외곽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쪽 광명대학교 던지기. 아직 유리그 경험이 3학년보다는 거의 부족할 수밖에 없는 1, 2학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축구연맹에서는 1, 2학년 대회를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도 1, 2학년 대회가 어김없이 열렸는데 동국대학교는 1, 2학년 대회를 불참했어요. 네. 참가하지 않았고 관동대학교 말이 참가를 해서 예선 5조에 속해 있었더군요. 5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8강에서 송우대에게 0-4로 패하면서 준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곳이 여의치 않아요. 김영윤이 빈 곳을 부지런히 찾아 움직이면서 자신에게 볼을 달라고 동료들에게 외쳐보는데 후배들이 김영윤 선수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쪽. 아, 패스 미스. 이 점이 본인에게 오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게 아, 이것도 뭔가요? 저게 그거거든요. 공안 보고 달려가는 거. 네. 잠깐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었습니다.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초반에 박지성 이제 초반에 입단했을 때는 그런 플레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죠. 최근에 박지성 선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움직인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쪽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또다시 관동대학교가 좋은 찬스를 얻어냅니다. 네, 지금 저 지역이면 좀 발의 감각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관동대학교가 아, 또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네요. 두 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동진과 서보민이죠. 또다시 운동장 상공에는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가면서 글쎄요. 저 전투기는 관동대학교를 응원할까요? 동국대학교를 응원할까요? 아, 강하게 하죠. 오른발! 들어갑니다! 서보민! 아, 예상 못했거든요. 아,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가네요. 아, 원포스트 쪽으로 그대로 노리고 강슛으로 가져갔고 골까지 연결했습니다. 아,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아,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글쎄요. 마지막 서범일의 슈팅은 너무 좀 네. 깜짝 놀랄만한 그런 슈팅이었거든요. 아, 전반전 서범일의 슈팅까지 관동대학교 2-0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반전 간단히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아, 관동대는 정말 지난번에 제가 지난 경기를 보고 경기를 분석했는데 그거 정말 달라가지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이대로만 이어간다면 지금 서부리그 1위까지 노릴 수 있고요. 동국대는 지금 1위다운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살려서 지금 후반에 3, 4학년 선수들이 들어올 것처럼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예, 그 선수들과 1, 2학년 선수들의 조합을 잘 이뤄서 후반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전 두 골이 터졌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하프타임 인터뷰도 계속해서 만나보시고 올 시즌 터졌던 유리그 골모음도 계속해서 만나보십시오. 풍성한 골잔치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후반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관동대학교 고재욱 감독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달에 뵙습니다. 한 두 달 반 거의 한 석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뭐 선수들 컨디션 좋습니다. 네. 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동국대 올 시즌 전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관동대학교가 오늘 좀 서력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안 해도 지금 뭐 점수 차이가 뭐 박빙으로 지금 일주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예. 우리 이상한 동국대한테 좀 약해졌어요. 오늘 홈입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승리한다면 왕중왕전 그 챔피언십 진출에도 좀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관동대학교가 지금 현재 순위가 4위입니다. 턱걸이거든요. 직행 티켓 따실 수 있으시죠? 당연히 따야죠. 네. 아주 지금 뭐 점수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경기가 아마 뭐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기 끝나가 두 경기 더 남았거든요. 아, 관동대 결승 티켓을 따가지고 꼭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KPTV가 왕중왕전 챔피언십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때 고감독님 얼굴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구승하신 대로 경기하셔서 승리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동대학교 고재욱 감독 만나봤습니다. 동국대학교 임영주 코치님 모시고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이 좀 멀리 가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재 중이신 네. 이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예. 4개국 국제대회 대학 선발 감독님 선임되셔가지고 네. 지금 창원에서 훈련 중이시고 18일날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치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 전술적인 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선수들 컨디션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그 대학 선발의 주축 선수 3명이 지금 예. 차출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부상 그동안 이제 연맹전하고 저기 대학 축구 대회 그리고 유리그 계속하면서 부상 선수들이 많이 발생돼가지고요. 아. 오늘 경기는 저학년 선발 출전 먼저 하고 후반에 이제 날씨가 더운 관계로 1학년들, 2학년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후반에 이제 3학년들이 고참들이 들어가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아 시즌 초반에 김 감독님이 좀 고학년들에게 좀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는 예상은 듭니다만 네. 관동대학교가 올 시즌 두 번 만나서 두 번 모두 승리한 학교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연승 계속 이어가셔야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관동대 그 공격수들이나 미드필드진의 패스웍이 좋기 때문에 네. 그 미드필드 먼저 차단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수비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빠른 이제 측면의 역습 위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관동대 벽을 수비 벽을 한번 허물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엄청난 역습이 관동대학교의 수비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화면으로 함께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상하신 대로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임영주 코치님 만나봤습니다. 유리그 최고의 얼짱 골키퍼죠. 네,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동대학교 주자 이윤규입니다. 이 정확하게 자기 성함은 이윤규입니다. 이윤규 선수입니다. 아, 전반기에 만나보셨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딱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선수들 컨디션 어쩐지 본인 컨디션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지금 3위 한 이후로 계속 컨디션은 좋고요. 그 컨디션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좀 경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경기력 올리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여름방학에 모든 대회를 다 참가했기 때문에 관동대학교가 좀 체력적으로 좀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추계연맹전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동국대학교 올 시즌 두 번 만나서 다 졌거든요. 오늘 서력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동국대랑 할 때 경기력은 많이 좋았는데 득점할 때 득점하지 못해가지고 실점하면서 계속 무너지게 됐는데 오늘은 꼭 득점하고 실점하지 않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점을 안 한답니다. 아마 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실점 없이 좋은 경기 보이셔서 꼭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동대학교 주장이었습니다. 이윤규 선수 만나봤습니다. 동국대학교 캡틴입니다. 김영윤 선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가장 먼저 여쭤볼 것은 일단 감독님 공백도 있고 선수 네. 공백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그 공백을 어떻게 좀 메꾸실런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과 선수들 없는 사람들 몫까지 더 한 발짝 더 뛰어서 승리할 생각입니다. 캡틴으로서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를 이렇게 지휘를 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잘된 부분, 안된 부분이 뒤에 있으면 좀 보이기도 하고 네. 코치님의 역할을 그라운드 안에서 대신하기도 하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을 일일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수들 전체적인 컨디션 어떤지 궁금합니다. 컨디션이나 분위기는 어제부터 상당히 좋았고요. 네. 어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오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접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유리그만 따지면 지금 4연승 중인데 오늘 관동대학교 두 번 만나서 두 번 올 시즌 다 이겼거든요. 계속 연승 이어가겠다는 각오 좀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승리를 무조건 할 것이고 유종의 미를 끝까지 거둬서 학교 돌아가는 길 기분 좋게 돌아가겠습니다. 1위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서부리그 1위 동국대학교를 이끄는 김영현 선수의 활약 계속해서 지켜보시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십시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캡틴이었습니다. 김영현 선수 만나봤습니다.